북아메리카에서는 사라세니아라는 이 식물을 보통 트럼펫이라고 부릅니다. 속임수 식물이기도 하죠. 파리들이 좋아하는 몸 색깔과 꿀을 만들어 파리들을 유인합니다. 너무나 미끄러워 파리들은 앉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군 하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또 통은 점점 좁아지므로 파리들이 안벽에 부딪히지 않고선 나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되올라오지 못하게끔 지붕널처럼 되어 있는 세포들의 배열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리의 운명에 대해서 동정해야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리의 입장이 돼봅시다. 캘리포니아의 코브라 백합 역시 빈축을 살만합니다. 입구까지 꿀로 파리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소화액이 있는 관으로는 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이 있습니다. 투구처럼 생긴 부분에는 위선의 절정으로 투명한 창들이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으로 들어간 파리에겐 여전히 주위가 하늘로 보여서 자유롭게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미세한 털과 바로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비늘 모양의 층이 있는 것 역시 놀랍습니다. 또 파리 한 마리가 죽게 됐군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만일 예쁜 나비 한 마리가 파리 지옥이라는 이 식물에 잡혀 죽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쌍시류에다 그것도 나쁜 짓만 하는 파리니 어떤 환경보호론자가 이 권총을 보호합시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이건 파리들의 문제죠. 그렇지만 지파리들의 기술이란 CF로 TV에 나올 만한 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큰 눈. 수천 개의 개안으로 구성된 보관으로 각 개안 뒤에는 원추형의 수정체들이 있으므로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빛의 강도를 분석하는 이마 위의 세 개의 단순한 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나를 때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키틴질 동체의 움직임으로 초당 200회의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행근과 종근육을 이용해 이쪽으로 1mm 정도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움직임을 수백 번 증폭시킬 수 있는 관절을 통해 날갯짓을 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 비행 중 몸을 굽힐 수 있는 몸체. 끊임없이 날개의 각도 변화로 올라가고 앞으로 갈 수 있으며 두꺼운 털로 보강된 날개의 앞전, 공기가 쉽게 통과하도록 날개 이쪽으로 난 털과 날개 뒷전에 난 털들. 퇴화된 날개 한 쌍은 평형곤으로 변형됐습니다. 속력은 시속 15 내지 20km. 앞에 양쪽 겹눈 사이에 털이 나 있는 두 개의 촉각은 풍속을 측정하고 항상 날개 조정 시스템에게 일기 상황을 전달하는 속도계입니다. 파리의 착지는 경탄할 정도로 정확하고 유연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 완충 장치처럼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가 어떻게 천정에 매달리냐고요? 각 발마다 거칠거리는 갈키발톱이 있어서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또 평평한 표면용으로 둥그런 모양의 고정용 발판을 한 쌍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으로 확대해보면 여기에도 역시 접착성 액체를 분비해내는 미세한 털들이 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는 식도락과이기도 합니다. 촉각 위에 나 있는 털들과 미세한 호흡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맛은 미각기관이 있는 앞다리의 발로 봅니다. 파리의 흡관 역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빨아들이는 두 개의 흙바는 빨아들일 때는 넓어지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까지도 빨아들일 것 같은 파리의 흙바입니다. 두 개의 입술은 작은 재임새로 연결된 도랑 같은 게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액체를 빨아들이는 파이프들이랍니다. 파리는 액체로 된 것만을 주로 먹기 때문이죠. 각설탕 한 조각을 넣고 보겠습니다. 파리는 침을 내보내 설탕을 녹입니다. 그런 다음 특수 근육을 이용한 도랑 시스템을 통해 녹은 설탕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 병균의 씨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무랄 데 없는 설탕이었겠지만 자, 고속으로 촬영한 것을 보겠습니다. 파리가 묻혀온 박테리아들이 보입니다. 만일 인간이나 도마뱀, 거미, 그리고 제비 같은 포식자들을 제외하고 단 한 마리의 파리가 4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알을 까게 된다면 무려 5조 6천억 개의 새끼를 까게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친다면 70마리의 파리가 1g에 해당하므로 8만 톤이나 되는 셈입니다. 단 한 마리의 파리로부터 말입니다. 파리떼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생물체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군도 정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려면 해를 찾아 매우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나무들이거나 열대성 칡넝쿨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중에 하나인 야생 포도나무 뿌리에 희귀한 식물이 자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에다 싱가포르 건국자이면서 이 희귀 식물의 발견자인 영국인 토마스 라플경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플레시아는 7개 틈 사이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흙판으로 수액을 빨아먹게 됩니다. 며칠 후엔 시체 썩는 냄새를 피우면서 썩은 고기처럼 불그스레하고 희끗거리는 색의 배추같이 생긴 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역겨운 냄새로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 식물은 일종의 버섯 같은 꽃으로 무게는 10kg 정도이고 직경이 1m 정도나 됩니다. 기생에서 사는 질기 대신 광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작은 이파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플레시아는 파리들을 속이는 식물입니다. 파리들은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모여드는데 모여들면서 꽃가루도 날라다 주고 또 이곳에다 알을 까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들은 자기 새끼들이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꼴이 되죠. 정말 그 정도의 썩은 냄새가 나려면 진짜로 썩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요? 하고 파리가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더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들은 앞에 있는 두 개의 갈고리를 이용해 움직인답니다. 전혀 놀랄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구더기의 뒤를 가까이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꽁무니에는 털이 나 있는 두 개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털들은 먼지를 거르는 데 사용됩니다. 구더기도 깨끗한 공기만을 좋아한답니다. 껍질은 투명해서 그 속에서 구더기의 심장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까지 구더기의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 누가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땅은 건조해서 부서지기 쉬운 흙입니다. 이 흙 속에 사는 구더기는 어미 파리처럼 육식성으로 그 영악함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더기는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파놓고 개미 귀신이 하는 것처럼 함정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는 개미 귀신처럼 갈고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흙반이 나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구더기의 교활함을 보았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구더기라면 정멸하게 될 뿐 아니라 단호하게 증오하게도 되죠. 특히 이 구더기는 아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미에서 바로 구더기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태어나자 바로 구더기로 변신하기 위해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 구더기는 어미처럼 피를 빨아먹는 채채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채채파리에게 소나 인간은 그저 과일인 셈이죠. 채채파리는 빨대로 이 과일의 주스를 마시는 것이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포식자들만 아니라면 죽일 필요는 없겠죠. 가축들의 피속에는 잔인한 원생동물이 살고 있어 가축들을 비웅들게 합니다. 그 원생동물을 트리파노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수에서 다른 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파리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파리가 피를 빨아먹는 동안 트리파노조마는 파리의 흡관을 기어 올라가 모의 주머니를 거치고 이를 거친 다음 피로 부풀어지는 내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장 안에서 번식을 하며 그 다음엔 침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파리의 흡관을 향해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파노조마는 파리의 침을 통해 파리 몸에서 나오게 되는데 파리는 이 침을 혈액 응고 방지역으로 쓰기 때문에 소의 피를 빨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소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라 병이란 소의 병이 소에서 서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그 타격은 아주 심합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서 파리로 그리고 파리에서 사람으로 수면 병이 퍼지게 됩니다. 채채파리가 매개체라면 그 병의 인자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 트리파노조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채채파리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어야 관심을 크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떨까요? 지금 육식성 파리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동작으로 수컷은 암컷에게 난 너를 원한다고 30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단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어보니 29번은 했답니다. 반면에 암컷이 뒷다리를 등위로 치켜 올려 세우고 있는 한 성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됐군요. 이제 암컷이 성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리들의 세계는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육각에 이상하게 생긴 눈을 가진 파리를 보고 계십니다. 꼭 이티같이 생긴 파리죠. 이 파리는 청결 문제에 관한 한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은 몸을 아주 철저하게 깨끗이 닦고 있는 중이죠. 바닥까지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는 더러운 데서 볼 수 있는 파리가 아닙니다. 이 파리는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줄기를 빨아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이 파리는 지파리나 마찬가지로 7개 청소 부위라고 하는 것을 차례로 닦습니다. 파리의 7개 청소 부위는 한 독일 사람이 명했는데 머리, 주둥이, 앞발, 뒷발, 가운데발 그리고 날개와 부끄러운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잠시나마 파리에 대해 측은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연구원이 파리의 육각눈 하나를 잘라내고 애꾸는 파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없는 눈을 여전히 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리의 청결 습관은 기계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파리는 아프리카의 옥수수밭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파리들에겐 기대를 걸면서 흡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에나방의 애벌레들이 전나무에 큰 피해를 끼치는 남부 유럽에서는 그렇죠.
이 애벌레들이 변신을 하기 위해 땅속으로 갈 때 일렬로 줄을 지어 가기 때문에 전나무 행렬 모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빠르고 민첩하다는 뜻의 타키나라는 파리들이 나타납니다. 타키나. 열을 지어가는 애벌레 속에다 자기의 알을 까려면 순식간에 해치워야 합니다. 그래도 애벌레들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이 파리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실린 알들은 이 기차가 지하철이 될 때까지, 즉 이 행렬이 겨울을 지내려고 땅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봄이 되면 알이 붙었던 각 애벌레에서 나방 대신에 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나무에게는 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보게 될 파리의 경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실히 이 파리의 경우는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아기 파리는 꽃등애라고 불리는 꽃파리인 고상한 가문 출신이랍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만으로 고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꽃등에는 보통 파리보다 약간 긴 흡관을 갖고 있는 파리이므로 몇몇 꽃의 꿀을 따먹고 꽃가루를 옮겨다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암컷 꽃등에들은 우리의 콩밭을 황폐하게 하는 진딧물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꽃등에는 머리를 18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있는 곳에 내려앉을 때도 촉각으로 냄새를 맡으며 또 확실히 진딧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짝 건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싱한 것인지 혹 날짜가 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흡관으로 맛도 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진딧물 사이에다 알을 까게 됩니다. 어미로서 자식의 앞날에 대한 배려죠. 새끼 꽃등애들은 부화하게 되면 자기들의 먹을거리인 진딧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콩밭을 부화하게 됐으니 더 이상 이들을 구더기 취급을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상하고 세련된 꽃등애는 길쭉한 복부에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 말벌의 흉내를 내는 특기가 있습니다. 말벌처럼 보이기 위해서죠. 적어도 파리를 잡아먹는 새들에겐 말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거미한테 가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꽃등에는 죽음이란 발레춤을 추는 격입니다. 먼저 이 거미줄 가운데에는 그리스어로 작은 짐승이란 뜻의 테리디움이라는 거미가 있습니다. 평균 크기는 7 내지 8mm, 새끼들의 크기는 1mm로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어미 거미는 막 잡은 꽃등애를 새끼에게 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끔찍한 것을 보면서도 파리의 입장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새끼 테리디엄들이 귀엽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얘들아 먹어라. 아직도 살아있단다. 오늘 아침에 잡은 파리야. 꽃등의 죽음의 두 번째 광경입니다. 수중 발레다닌 이 초시류 동물은 물매암들입니다. 이들이 저렇게 맴도는 것은 물에 떨어지는 곤충이 없나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이 막 꽃등에게 일어났네요.
아직도 살아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익사를 당하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물에 빠지는 것들을 항상 찾아다니는 물매아미들은 초속 1m라는 속도로 불똥이 튀듯 뱅뱅 돕니다. 유럽의 물매암들은 6mm라는 크기로 놀랄 만큼 큽니다. 이들은 서로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며 크게 퍼져서 전복된 배의 추진기와 같은 다리 덕분에 이처럼 곡선과 사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서 움직이면서 생기는 물결에 의해 이들은 1mm 정도 가까이 있어서도 서로 충돌을 피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면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물 위에서 보냅니다. 이들의 유충도 물 위에서 사는데 일단 성충이 되고 나면 역시 빙빙 돕니다. 이들은 저장해 놓은 공기를 수시로 갈아줘야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서는 딱지 날개 밑에다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공기 방울은 산소 저장소로 쓰이지만 물 위로 올라갈 때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공기 방울을 바꾸면서 낙엽을 수면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면 마치 수중에서 비행기 타기 놀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매아미들은 포식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물 위를 볼 수 있는 눈과 물 아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파리가 허우적거리며 내는 물결로 파리가 물에 빠진 것을 알지만 시각적으로 수면 위와 아래 두 곳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빅토르 이고는 익사한 딸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아이가 죽는 게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리 한 마리가 죽는 걸 보고 어떤 자극을 받았습니까?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생명이 볼 땐 아마 우리도 파리처럼 물살도 일으키지 않고 언제인가는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고대한 여왕의 석관묘에서는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때는 기원전 16세기. 이때 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여왕은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왕이 이 여왕에게 훈장을 내렸는데 훈장으로 받은 그 목걸이에는 파리 모양의 조각품이 달려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파리는 훈장감이 될 만했던 모양입니다. 인간이 두꺼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두꺼비 측 변호사는 친애하는 판사님, 여기 두꺼비 중 가장 탁월한 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두꺼비인 비포 마리누스입니다. 길이는 20cm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생쥐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본 법정에서 혀를 내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혀끝이 접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고 두꺼비가 침을 흘리는 것을 보셨나요? 전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인간이 제기한 이 역사적인 소송에서 제 의뢰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두꺼비 측 변호사는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비포 비포, 유럽에서는 흔히 그냥 두꺼비라고 합니다.
두꺼비에게 성의 있게 혀를 내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꺼비의 혀도 큰 두꺼비의 혀처럼 입의 안쪽에 붙어 있으므로 아주 멀리까지 내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 흘리는 걸 보셨습니까? 전혀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바보 같은 격언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프랑스에는 두꺼비가 뱉은 침은 비둘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재판관님께 이 격언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은 입안에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도 절대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수세기 동안을 걸쳐 두꺼비 등에다 대고 수많은 욕을 계속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린 바입니다. 두꺼비 변호인은 증거물들을 대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768년 이태리의 모레나에서 짝짓기 중 수컷이 암컷을 놓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학자가 두꺼비의 머리를 자르고 넓적다리에다 화상을 입혀보았으나 두꺼비는 여전히 암컷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내가 한 야만적인 행위도 그의 천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태리의 위대한 자연과학자이자 기독교도였던 나자로 스파란자니입니다. 사실 오늘날엔 전하 재판관님처럼 이 두꺼비들도 성감대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봄 3주 동안 두꺼비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덮치고는 놓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학자의 말처럼 이 천한 열정 때문에 때로는 수컷을 덮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암컷을 안고 있는 수컷을 또 다른 수컷이 와서 안고 싶어하면 이와 같은 경고의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뒷발치기도 해댑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한 두꺼비의 수컷이 안고 싶어하는 그 반사작용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암컷을 놓지 않아서 익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윈이 두꺼비들은 차가운 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열은 뜨겁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청교도 주위의 학자들은 두꺼비들을 아주 천한 색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단지 3주뿐인데 말입니다. 일단 암컷이 물에다 알을 까놓으면 수컷은 그 위에다 수정을 시킵니다. 더 나은 경우도 있죠. 이 두꺼비는 물 밖에서 알을 까는 산파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알이 나올 때 수정을 시키고는 자기 다리에다 젤라틴 질의 줄로 감아 실뭉치처럼 만듭니다. 이 두꺼비는 다음 날 저녁 다른 암컷과도 같은 일을 치르고 이렇게 100여 개의 수정된 알을 다리에 감고 다니면서 가끔씩 물에 담가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산파 노릇을 하면서 또 자식을 끌고 다니는 아버지 역을 해낼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꺼비 측 변호인은 변론을 하고 나서 이 법정에서 차라리 개구리 봄비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봄비나, 봄비나. 라틴어로 잉잉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봄비나는 무당 개구리를 말합니다. 포식자, 즉 천적에게 독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선명한 색의 점들이 몸에 나 있습니다. 이 무당 개구리는 남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울음주머니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언제나 늪이나 웅덩이 같은 데서 말입니다. 절정에 이르면 1분에 18번까지 소리를 냅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제2의 소리가 나면서 암컷이 해답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수컷이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비리로 내는 소리입니다. 무당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두 번째 신호를 생각하고 1분의 9회로 자신의 소리를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암컷들의 수신기가 1분의 최대 18번까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접한 두 마리의 수컷이 동시에 소리를 내면 암컷은 아무 뜻도 없는 단지 심포니를 듣는 기분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수컷과 잘 타협을 해서 암컷이 18번의 호출수를 듣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리 소리도 아니고 진짜 라이벌이 내는 경우에는 한 번은 너, 한 번은 나라는 협약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암컷이 어느 수컷을 만나는지 보게 되겠군요. 암컷은 정액이 필요한 것이니까 순놈은 아무것이나 좋대요. 중요한 것은 종족 번식이지 수컷이 아니니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같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무당 개구리 증언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비리로 속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파 개구리는 다시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파라는 이름은 가나아에서 이 개구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개구리는 거의 전설적인 개구리랍니다. 1705년에 수리남에서 발견된 이래 1960년까지 근 2세기 반 동안 사람들은 이 개구리의 번식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수컷은 암컷을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물속에서 몸을 물 위로 뜨게 합니다. 그런데 잘 주목해 보십시오. 물속에서 떠서 회전하는 도중 부부가 등을 밑으로 향하는 순간에 바로 암컷이 3개에서 10개 알을 까게 됩니다. 이 알들은 약간 안으로 들어간 수컷의 배 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머리가 아래로 가게 반회전하면서 가라앉으면 알들이 암컷 등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아는 것을 살짝 풀어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딱 수컷은 알에게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재판관님, 제가 딱이라고 한 것은 두 부부 사이의 고개사 같은 정확함과 신속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 일들이 1초라도 늦게 되면 알들은 모두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수컷의 경우 몸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접해들어야 하고 알들이 앞쪽으로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알들이 암컷의 등에 들러붙게 하면서 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알들이 어미 등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회 정도 회전하면서 수정된 알이 100여 개 정도 등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들은 서서히 어미 등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알들은 부화해서 올챙이가 되어 어미 등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수종 회전 번식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런 번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비 측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해지자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야하는 재판관님, 소위 전하다고 한 성의에 의해 역사상으로 제 의뢰인을 비난했던 일을 몇 가지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802년 파리에서 자연 박물관장이었던 조르주 퀴비에가 두꺼비는 흉측스럽다고 했는데 두꺼비가 턱이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퀴비에 씨는 턱이 있지만요. 나폴레옹이 살아있을 무렵에 파리 이름을 포함해서 두꺼비의 모든 것은 주하나. 프랑스어로 크라포, 두꺼비는 기다라는 뜻의 영어 크립에서 온 말입니다. 나폴레옹 당시 프랑스인들은 영국인을 두꺼비 다음으로 최하의 민족으로 여겼으니까요. 일생 동안 기면서 굽실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두꺼비 취급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 자연과학자 라세페드입니다. 그는 혁명 시 혁명당원이었고 그 후엔 나폴레온 그리고 루이 18세를 지지했습니다. 하여간 두꺼비를 빼놓고는 모두들 지지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머리가 잘릴까봐 겁이 나서 눈치만 보는 의회 중도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온건파 두꺼비들이라고 했었는데 그가 당연히 그 파의 총재였죠. 파리에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큐비에 거리와 라세페드 거리가 있습니다. 1619년 프랑스의 툴루즈에선 이태리인 철학자 리셀리오 바니니를 미신 행위를 했다는 죄명으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속에 있는 두꺼비를 이해하는 미신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 독일의 카셀 대학에서는 두꺼비 시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지렁이는 가로로 길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길 수도 있는데 두꺼비는 이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죠. 지렁이의 차렷 자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지렁이가 미사일처럼 가로로 나르는 지렁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경주용 지렁인가 봐요. 다른 테스트 시리즈를 보시겠습니다. 이 학자가 나름대로의 실험 계획이 있으니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곧게 뻗은 줄기 위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갔지? 이건 미확인된 지렁이군. 전혀 관심이 없음. 이럴 수도 있지. 이건 사면을 기어오르는 애벌레지. 헌데 이건 전혀 모르겠는데. 재판장님, 이제 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두꺼비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신경세포 한 개에다 음극선 오실로 그래프와 연결된 소형 전극을 꽂기 위해 두꺼비 뇌를 드러내놓은 모습입니다. 이 기계 덕분에 지렁이를 닮았던 안 닮았던 간에 소위 지렁이라는 것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전극에 연결된 신경세포의 반응은 여러분의 화면 이쪽의 검은 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냠냠. 전혀 얌얌이 아닌 것. 다시 얌얌. 별게 다 나오는군.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신경세포를 창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제는 전극을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에 연결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 뉴런과 상반되는 뉴런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꺼비는 수긍할 만한 지렁이를 보곤 시큰둥하더니 엉뚱한 지렁이를 보고선 그래 맞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꺼비의 뇌 속에는 서로 모순되는 뉴런이 있다고 이 학자는 말합니다. 어떤 신경세포들은 지금 먹이가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뉴런들은 그 반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 학자의 말을 이용하면 뉴런 사이의 민주적인 협력체제 덕분에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시각 신경세포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 내가 원하는 뉴런에 투표하도록 해야 돼 라고 인간이 말을 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전극을 꽂고 줄을 연결해 전기 자극을 주니 보시다시피 두꺼비가 앞에 지렁이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전류를 약간 강하게 높이면 두꺼비는 지렁이를 먹고 있는 중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입 주위를 닦는 시늉까지 하고 눈까지 깜빡입니다. 이는 항상 무얼 삼키려는 행동이죠. 여기 보는 이 큰 두꺼비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알들을 내려보면서 입 천장으로 불쑥 나오게 하면 먹이를 목구멍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눈을 삼키는 셈이죠.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두꺼비 변호인은 말합니다. 원래 두꺼비에게 겁을 먹게 하는 것은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손일지라도요. 그러나 이 손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데 익숙해지면 2주 후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지렁이는요? 라며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두꺼비의 뇌의회에선 포식자라고 투표했던 반대 시력 신경세포들이 결국 여기 맛있는 내벌레가 있어 쪽으로 투표하게 되고 말죠. 이제 두꺼비의 뇌 어디에 반대 신경세포가 있는가를 알아낸 학자가 무엇을 할까요? 메스로 두꺼비의 눈과 두꺼비에게 먹이가 앞에 있다고 일러주는 뉴런과의 사이를 절단한 후에 다른 뉴런에게 전기를 보냅니다. 그 결과 두꺼비는 포식자가 앞에 있다고 믿고선 자기 몸이 커서 상대방에게 무섭게 보이려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엔 달아나게 되죠. 이제는 반대로 두꺼비 눈과 위험이 있다고 알리는 뉴런 사이의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두꺼비는 자신이 슈퍼 두꺼비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꺼비의 뇌 신경들 사이에 더 이상 검열도 없고 논쟁도 없어진 것이죠. 포식자로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 두꺼비는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자께서 메스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두꺼비를 보러 오십시오. 인간이 소송을 제기한 본 사건에서 두꺼비 측 변호인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실 제 의뢰인이 첫째, 학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두꺼비를 추하고 악마적이고 색광에다 어리석은 것으로 비판을 내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몰상식한 짓을 한다는 점과 둘째로 기차를 보고 빨리 달리는 소세지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는 저 기차를 공격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밝혀드린 바입니다.